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레인지로바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을 리뷰하려고 해요. 원래는 매장에서 레인지로바 보그를 빌려주기로 했었는데 가봤더니 보그가 아니라 오토바이오그래피더라고요. 이 차량은 지금 엔진이 5000cc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8기통 엔진. 시동 걸 때 소리가 아주 끝내줘요. 제가 이제 몇 시간 타봤는데 승차감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오프로드도 한번 타보고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리뷰는 우리 예전에 테슬라 리뷰할 때 같이 하셨던 그 은똥님이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면 같이 리뷰를 시작할게요. 짜자잔. 멋있는데? 차가요? 아, 당연히 차가 멋있지. 올라가요? 저쪽은 오토바이들 탈만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잖아요. 죽어나요, 여기는. 여기서 타더라고. 여기 그거 GS를 잘 타는 사람이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타요. 근데 여기 좀 그냥 일로 내려가더라고. 일로 이렇게 내려가서 푹 내려가죠. 예. 여기서 그냥 몇 바퀴 타고 다시 여기로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가 내려갈 수 있다고?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게 이 용기가 장난 아니에요.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여기. 색깔도 똑같은 색깔이네. 내 거 전에 시승했던 차 이 차 아니에요? 이거 2020년식이던데. 아니에요. 제가 시승했던 건 탄 내부 탄 컬러인데 사양은 똑같아요. 슈퍼차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오토바이오그래피. 아 이거는 또 한 등급 위인데 이거는 진짜. 이게 뒤에 뒷좌석 이게 죽이잖아요 이게. 뒷좌석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타보세요. 한번 있어봐. 이게 의자가 더 있네? 아니 그게 의자가 아니라 이게 뒤에 넘어가는 그 각도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쪽 안에. 아니 그런데 더 좋은 재질로 했다고요? 여기 다 가죽이잖아요. 천장을 보시게 되면 천장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어 트림, 여기 뭐냐, 필러의 이쪽 빼고는 다 가죽이에요. 여기 빼고. 오토바이오그래피 이게 짱인데, 이거 말고 롱바디 있거든요. 롱바디는 이제 저거 앞으로 넘어가고, 이제 리무진 시트 같이 이렇게 돼요. 레인지로버 트림에는 보그라는 트림과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트림이 있고, 그 중에서 롱힐 베이스 트림은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여기서도 잘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어디든지 자주 구겨 넣으면 우리 같은 이제 호빗들은. 아, 이 친구가 문제지 뭐. 그렇죠. 그 왜 차박하는데 큰 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더테일 게이트는 일단 무게는 200kg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성인 남성 두 분이 앉으셔도 충분히 버티는 거고, 테일게이트를 닫으실 때는 하부 테일게이트하고 테일게이트가 동으로 닫힙니다. 네. 아 이건 수동이지 않았지? 아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 이거. 제도 이거 돼요? 안 되죠. 이거 봐봐요. 아, 손으로 들어. 이건 더 넓죠. 쟤는 오토바이오그래프에서 뒤에 공간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는 더 넓죠 공간적으로. 아 얘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발로 해도 돼요. 꼭 손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로 하셔도 돼요. 이거 한번 오프로드 한번 타볼까요? 이거요? 네. 이거요? 이거 네, 타봐도 되냐고 물어봤거든. 써먹다 망가지면 망가질 일 없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라고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얘만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아 시승차로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와 이건 뭐? 아 욕먹은 거 아니야? 아 시승차 가지고 막 굴린다고? 아닙니다. 그럴 용도로 시승차가 있는 거고 그럴 용도로 이런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진흙탕 이만큼 고인데 여기까지 잠기게 했는데 잘 몰라서 들어갔지. 지금 같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가도 되냐고 했더니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실컷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저희 도강을. 제가 이 차를 2박 3일 시승을 하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며칠 밤을 끙끙 앓다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게 저 이제 10년 전 차를 산 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뭐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이게 이 얘네들만의 뭐 오프로드를 탄다거나 네. 뭐 산을 탄다거나 네네. 할 때 일단 뭐 레인지 로버라는 차량의 특성상 이 차량을 가지고 오프로드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아까운 차량이기는 하지만 랜드로버의 장점이 오프로드 기능이기 그쵸. 때문에 레인지 로버는 그 오프로드 기능을 전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네. 그래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오토 모드가 포함이 된 2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존 1 모델에는 노멀인 상태로만 조정이 네. 가능했는데 2부터는 오토 모드가 설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지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게 지형도. 됩니다. 네, 맨 앞쪽에 다이나믹 모드부터 마지막에 크롤 모드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돌아가는구나. 이게 막 뻑뻑해가지고 네네. 망가질까봐. 그냥 여기는 그냥 오토만 해도 돼요. 오토. 그냥 오토로 해놓을 거예요. 누르면 오토. 네, 오토.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데 쫙 지나가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밖에서 딱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도 있어. 테슬라에도 있잖아요 카메라. 아니 랜드로버니까. 와 여기 진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거.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여기를 갈 수 있다고요? 되게 천천히 가야지 되겠죠? 로트랙션이고. 오케이. 로트랙션이니까 3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옆에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버튼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걸로. 네, 노멀 모드가 가운데 있는 라인 일반 노멀 모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모드는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높은 네네. 모드.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가 좀 차고 올라가거든요. 와 올라간다. 진흙길은 위험하니까 진흙길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추천돼요. 얘는 나오긴 하긴 할 건데 여차하면 아까 그 차 불러야 돼. 빠졌는데?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흙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진흙 프로그램에. 짜자잔. 큰일 날 뻔. 우와. 와 이 진흙에서 가. 저기를 나 저기를 나왔어 저기를. 저기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진짜.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는 거구나. 나 이거 오프로드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에이 오프로드가 제일 재밌지. 와 저걸 나가. 이 느린 속도로 가는데 못 가는 길을 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꿀렁꿀렁 하는 거 이 자체로도 좀 재미가 있는데. 승차감이 좋아. 그 와중에. 그치? 네. 좋아야죠. 이게 사막의 롤스로이스. 어? 롤스로이스 클리버는 더 졸려나? 레인지 로버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축적된 그 데이터는 랜드로버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 모든 데이터가 레인지 로버에 집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랜드로버에서 가장 플래그십 SUV인 레인지 로버를 가지고 그 오프로드를 한번 해보시면 사람들이 아 이래서 랜드로버를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가 돼요. 네. 충분히 기대하신 만큼 보답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 지금 이 승차감이 콜로라도 여기 지나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 그러니까. 못해요. 숨 딱 멈추고 승차감이 안 나와. 안 나오지. 머리 쥐박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거. 어떻게 이런 길을 그냥 고속도로에서 뭐 승차감 얘기 의미가 없네. 아,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여기 내려갈 수 있나? 걸어서? 걸어서 내릴 수는 있죠. 그렇죠. 물 한번. 진짜 좋은데. 차 좋죠. 오, 너무 높은데. 높아? 아니 차가 올라와가지고. 키가 커서. 우리랑은 키의 레벨이 달라서. 엘프족이네. 우리는 호비시고. 와. 오.
근데 진흙이 엄청 푹푹 빠지는 진흙인데 저걸. 웬만한 차는 이거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사륜구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웬만한 사륜구동도 이거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어이씨. 아니, 또 빠졌다. 오케이. 아, 이제 여름이 생기셨어. 아, 나이스. 나이스 드라이버. 와, 이거 죽인다. 샀네, 샀어. 야, 아, 사모님, 야. 제가 또 한 건 했습니다. 아니, 이거 타기 전까지는 살까 싶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나는 아까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도, 야, 아까 우리 피디 보고 너무 심심해, 차가. 심심하고 지금 와 이걸 2억이면 S500을 사는데 이걸 왜 사?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전화 통화하면서 S하고 이거 차이점은 얘는 가다가 이런 데 있더라도 어떤 길이라도 거침없이 갈 수 있어. 근데 S는 이거 이런 길을 보면 못 들어오잖아. 아니 아예 안 들어가. 못 들어오잖아. 저 위에서 왔다. 저 위에서 아 구경만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올 순 없잖아. 나 아까 진흙에 빠졌을 때, 네. 아, 다 아, 이거, 견인차 불러야 되겠는데, 이거. 견인차 부르면 이제 쪽팔리는데, 이러면서. 이게 중독된다니까, 이런 게. 와, 진짜. 진짜 중독되겠어, 이거. 아, 미쳤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내 차 안 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고, 고, 고! 우와. 우와. 아, 씨, 오프로드 차는 사야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온로드는 차도 아니야, 이거. 네, 진짜 이렇게 오프로드 적극적으로 타시려면 디펜더가 짱이죠, 이 차보다는. 옛날에 갤러퍼였나?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어디였지? 뭐였지, 진짜? 그 대사가. 이 차에 맞는 대사가 또. 그치, 그치, 그치. 와, 이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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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새 차를 어떡하지? 뭐,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이 느낌을. 아까 우아우아로 다. 그냥 그게 끝인데? 와, 장난 아닌데? 쭉 돌려주세요. 나뭇가지 해주시잖아요, 여기. 나뭇가지 수집하셨네. 와, 중독성 있는데, 이거. 또 타고 싶어. 이포보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이포보 가서? 좋죠?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이제 차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이제 이 차가 지금 다시 이제 온로드를 타고 있는 이 순간이. 네.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알겠죠? 와, 이 차 진짜 좋구나. 그렇게 막 해서. 맞아요, 맞아요.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 요거 마음에 들어. 요거 각도 딱 조절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세상 편하잖아요. 보통 팔걸이가 이렇게 이제 표준 사람 체형에 맞춰서 돼 있어가지고 우리 호빗들은 또 안 맞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호빗들도 맞출 수 있고. 보면 저 친구 사이즈에 맞춰놨어, 모든 게. 엔진 스펙은 525마력에 63.8토크입니다. 네, 아까 오면서 이게 가솔린이라 좀 아쉽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슈퍼차전데도 불구하고 60토크가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디젤 차들 막 70토크 막 그런 차들 타다 보니까 60토크 가지고는 이게 뭔가 펀치력이 없고 이게 뭔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솔린을 살 거예요. 토크는 솔직히 60토크면 나쁜 토크도 아니거든요. 아니, 네. 엄청난 토크인데 차들 많은 데서 빨리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속력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슈퍼차죠. 아니 디젤도 완전 잘 나가요. 완전 잘 나가지만 슈퍼차죠. 제로백이 5.4초인데 이덩치가 5.4초 제로백을 가지려면 네. 원하시는 만큼 밟아도 원하시는 만큼 받쳐주는 차량입니다. 와, 이동치에 5.4초. 빡! 밟아주세요. 빡! 아! 이게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우와! 하면서 화내는 것 같이. 나 이런 놈이야! 뭐 그런 것 같은. 오, 무지개다! 우와! 우리 시승 영상을 찍는데 무지개가 나오다니.
에어서스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뭐 수리비 폭탄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나는 수리비 폭탄은 맞는데 네. 에어서스를 다는 이유가 장점이 있으니까 다는 건데 네. 좋으니까 다는 타보면 알잖아요. 네. 와 진짜 에어서스 죽인다 그러면서 수리비 나오면 오씨 아, 에어서스 쓰레기야 의미 없는 얘기라고. 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테슬라 사가지고 잡음이 많이 나네. 내장재가 후지네. 뭐. 아유 그럴 거면 그냥 비싼 벤츠 사시지. 그치. 그러니까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차 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맞아. 아 저거 자꾸 끌고 어디 가고 싶네. 큰일 났네 이제. 아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저거. 그 오프로드 주파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랜드로버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길래 에이 뭐 다르겠어 이렇게 뭐 X 바퀴 4개 굴러가면 다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해보니까 아까 진흙에서 빠져나올 때 진흙 모드로 하니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냥 아니 똑똑해. 어떻게 동력을 배분을 잘 하느냐인데 와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아까 거기 진짜 거기 빠져나온 게 그 카타르시스가 장난 아니에요. 오 나가는데 할 때 그 느낌이 무슨 그 배설하는 느낌 같아. 아 요즘 순화시켜서 표현 잘 하시네요. 유튜버 짬이 오래되셔가지고 처음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랑 달라졌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슬슬 또 마지막 촬영을 하러 가보실까요? 저 화장실만 갔다가 출발하시죠. 아 이제 회장님 포스로 한번. 이쪽에 있는 마사지 기능을 키시는 거고요. 마사지 기능으로 해서 등에 지금 마사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사지를 조합으로 할 건지 펄스 듀오, 펄스 웨이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아 강도 네 다이얼 버튼입니다. 쭉 해보세요. 마사지도 받으시고 아 좋은데 다 터치네요 그냥. 네 풀터치 스크린이고 다이얼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그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이 진짜 독특하다 이거. 얘네들 요즘에는 실내등도 다 터치로 해놨네. 그렇죠. 예. 제규어도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 모자가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장난감과 동일한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예요.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그 장난감이 있었거든. 저도 있어요. 굴러다니는 거. 사왔더니 집사람이 애냐? 이래. 남자는 뭐 늙고 죽을 때까지 애인데. 그치. 코란도 같은 거 끌고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겠죠? 코란도요? 어렵겠지. 어렵죠. 그거는 진짜 운전자가 잘하면 운전면 빠져나오는 거고. 그쵸, 그쵸. 아니 이걸 사서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썩은 차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씨. 저거라도 사야 돼요, 저거라도. 나도 사야 돼? 저게 중고가 얼마 줬어요? 저 2,700? 와... 저게 원래 2억짜리잖아요. 지금 보고가 제일 보신 게 보고 제일 싼 게 그게 옵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그러니까 2억인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한 뭐 한 80% 정도는 된 거니까. 그러면서 수리비는 또 수리비대로 몇천만 원 쓰고 할부 끝나면 할부만큼 수리비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달 그 정도는 나가는 거니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자, 이제 오프로드에 지금 들어가는 길이고 아까 한번 탔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타고 가려고 해요. 가면서 밖에서도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차량의 모습. 와, 이거를 이제 차고를 높이고 진흙 프로그램. 자, 먼저 진입합시다. 와, 쓰쓰쓰 죽인다, 움직이는 거, 밖에서 보니까. 와, 이건 뭐, 얘만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와, 끝내준다, 이거. 야, 이건 뭐, 길이 의미가 없구나. 와, 이런 길을 타라고 만들었다고 하니. 여기 진흙, 여기 진흙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절대 빠져나오기 힘든. 와 진짜 왜 랜드로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반대로 아 진짜 좋다.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저거 운전 돈이죠. 또 뭐 할 말이 없다. 돈 있네. 우리는 시승차나 얻어 타야지. 아 저는 있어요. 제 거. 저는 레인지로버 있어요. 아니 나는 시승차나 얻어 타야지. 아까 하면... 같이 달리는 거 봤잖아요. 그 이 차 아니면 또 그거 같이 그치, 가면서 그치. 못 찍어요. 맞아 맞아. 마음에 불을 지피네. 단돈 3천만 원. 왜 사람들이 레인지로버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뭐 SUV가 똑같겠지 싶었는데 제가 SUV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승차감이 안 좋아. 승차감이 안 좋아서 싫어했는데 승차감. 얘는 승차감이 좋잖아.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저거 어떡하니? 사모님 나 싫어하시겠는데? 오늘 재밌는 만큼 내일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왔으면 이 느낌이 아닐걸요? 그냥 고속도로나 타면서 뭐 고만고만한 차네. 그냥 뭐. X5를 선택하겠어 나 같으면.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 X5 한 1억 초반이면 사니까.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재규어를 XJ를 한 대를 중고로 살 수 있는데 여유 있다면 무조건 레인지로버. 아 저 오늘 뭐 제 차도 뭐 이렇게 찍어주실 줄 알고 이래서 세차하고 왔는데 이제 아 그 차를 찍어놔야지. 됐어 끝났어. 마음 상했어. 들어오지. 썸네일이 나올지 몰라요. 그치 썸네일은 내 거지? 그 마이크는 이제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요? 마이크 가져가면 안 돼요? 저도 하나 있어요. 아직 사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훈훈하게 아 오늘 좋은 장소 소개시켜줘서 너무 그 즐거웠어요. 그 좋은 장소인데 그거는 이제 담 뭐 한 번에 다 깔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내가 디펜더를 한 번 더 빌려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디펜더 끌고 한번 가보자고요. 디펜더 끌고 좋은 데 가시죠. 나중에 돈 주고 사면 돈 주고 사면 이게 안 들어가실 거예요. 내 차 아니니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저걸 사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 이런 거 사는 거지. 적당히만 내고. 아 맞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요? 저 백신 2차까지 맞았어요. 다음에 소주 한잔 해요. 네 소주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진짜 이 여러 종류의 차들을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좋은 차라는 인식이 되는 강한 차들, 특히 제규어 랜드로버는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는 차,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서 나오는 차라고 얘기를 하듯이 막 그런 타보지 않고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물론 단점들이 많은 차들도 있는데 어떤 차를 타든지 그런 매력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는 거고 레인지로버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2억이라는 돈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차 중에 하나인데 사실 2억이면 알팔도 살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수혜층이 있다는 거는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오늘 내가 이 오프로드를 타면서 느낀 거는 아, 이 차 진짜 매력적이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나는 물론 없어서 이 차를 살 수 없지만 돈을 좀 번다면 아, 이 차를 한 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정도로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특히 이 홈로드 탈출을 하는 오프로드 기능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는 없지만, 사실 타보지 않고서 어떤 차량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게 되게 강하고, 나는 솔직히 오늘 타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차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온로드 뭐 이런 빨리 달리는 차들,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벤츠 같은 경우는 AMG라든지 뭐 BMW는 M 아니면 R8 뭐 그런 차들을 몰아봤는데, 그런 고출력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생소한 느낌?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아, 돈 있으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차였던 것 같아.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지? 그치? 근데 우리 전 PD는 돈 벌면 사고 싶어, 이 차? 어, 사고 싶어질 것 같아. 돈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진영이 되면은. 맞아. 네, 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2억을 주고 샀는데 오프로드를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은데, 들어가서 막 타면 에어서스 하나에 막 200만원 300만원씩 하는데 쇼바 하나 터지면 어떡해, 픽 하고 집을 진흙탕에다 굴리는 거잖아요. 그치? 나는 완전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 좋아. 선진모터스 총파에서 이거를 차량을 협찬을 해서 제가 타기는 했는데, 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영상 아래에 우리 딜러분하고 명함을 한 장 올려드릴 테니까 차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꼭 주세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엔 디펜더 한번 제가 그 받아가지고 줄려나? 모래길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세차해서 갖다 줘야겠다, 그치? 네. 세차할 생각하니까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이. 집에 가자, 얼른. 너무 늦었어. 아, 차 너무 와야 된다. 내일은 세차 콘텐츠 찍자. 아, 네, 진짜 재밌다, 이거. 아, 노을 안녕.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올게. 아, 어때? 근데 이렇게 바뀌지, 차가? 온로드에서 또 이렇게 차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네. 아, 매력적이다.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다.